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국민 저음을 유지광 씨 그리고 트로트 여신 조정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선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첫 오프닝 때 또 평행선 우리 조정민 씨가 불러주셨고 방금 네. 또 똑같은 사람 아 마지막에 힘차게 3부로 끝내주셨어요. 네. 아, 뭐 지금 여기 땅바닥에 약간 폴리시가 된 상황이어서 나무 판자가 꺾여 있어요. 네, 지금. 꺾여 있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비비면서 흔들었으면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2515님께서 너무 바빠서 이제 점심 먹어요.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전매. 뭐 두 분 하나씩 좀. 아유 점심엔 돈가스지. 아, 돈가스. 그럼. 아, 그래 오래 가고. 맛있잖아요. 그럼요. 다 있으니까. 짜장면 아니면 돈가스 추천입니다. 저는 냉면 추천합니다. 냉면. 아, 네. 냉면 시원하게. 아,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아, 좋네요. 아마 이미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만약에 안 드셨다면 아, 오늘 냉면 좋습니다. 약간 평냉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함흥이에요? 평냉이에요. 아, 네. 오케이. 형. 막국수요. 막국수. 좋아요. 닭갈비에 막국수 맛있잖아요. 네. 네. 맛있죠. 아, 우리 정민 씨 같은 경우에 평소에 네. 또 밥 잘 사주는 착한 언니라는 소문이 아, 그래요? 많이 들리는데 네. 네, 최근에는 뭐 밥 뭐 누굴 사주셨길래 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네. 예, 가수들을 만나면 네. 제가 또 동생들이니까 사주고 싶은데 네. 최근에 아니요 최근에 동생이 사줬어요. 네. 원종이가 사줬어요. 오, 예, 제가 살려고 씨가. 만났는데 아, 예, 네. 만났는데 동생이 카드로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아, 대부분 동생이 먼저 살려고 하는 게 그 네. 다음에 비싼 거 얻어먹을 때 찔리지 않으려고. 한우 먹으려고. 한우 먹으려고 그런 거 한우.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그때도 많이 비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일식집 갈라 그러나? 어디 가려고? 아주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때로는 약간 더 2차 더 비싼데 가고 싶어서 네. 1차를 먼저 그치. 사는 경우 있는데 네. 그냥 파해버리면 되게 좀 그치 찝찝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꼭 생각해. 네. 지광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 형으로서 저도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는지 뭘 엄청 많이 밥 잘 사주는 형아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얻어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네. 동생들 제가 사랑 동생들 보면 그렇게 사주고 싶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진짜 동생들은 진짜 많이 사줘요 제가 네. 많이 사주고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태진 씨 같은 그룹했던 우리 또 네. 현수 씨랑도 또 친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동생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사주세요. 연락처 좀. 예. 자 우선 우리 정말 예. 국민의 이제 누나 언니 형 네. 오빠 느낌으로 밥도 잘 사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오늘 딱 그런 코너입니다. 네. 아, 가요계 위로와 해결의 아이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네. 크고 작은 고민들 한번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근데 손트라 다음에 없어요 이름이? 네? 손트라 볼타 아니야? 아 손트라 볼타 손트라 볼타 손트라 볼타 코너를 제가 나중에 만들게요. 그래 손트라 괜찮다. 아니 아니에요 작가님 손트라 볼타 맞잖아. 손트라 볼타 괜찮아. 원래 그것 때문에 트라 한 거 아니에요? 원래 프랭크 시나트라인데. 아 그래. 아 그래서 트라야. 나 오케스트라인 줄 알았지. 아니. 그리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손트라. 아 손트라. 아 너무 웃겨. 나도 별명이 시나트라인데. 그래? 왜 이렇게 겹쳐? 아니. 자, 하여튼 돌아가서. 네. 우리 완전 사소한 고민들까지 예를 네네네. 버스 탈지 지하철을 탈지 이런 네. 사소한 선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네. 해야 되죠? 문자 번호는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연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지광 씨께서 한번 바로 날라다녀 주셨는데 연속 두탁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오히려 후딱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노는 그럼, 그럼 그게 마음 편해지. 우선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태진 씨도 아시잖아요. 네. 요거 카발레라는 거. 예, 요거를 저 원곡자가 한번 왔습니다. 아,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600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때까지 2,800분이 가장 높았던 숫자였나요? 언제 한번 3,000 한번 깨봅시다, 여러분. 와우. 류지광의 카발레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가자. 3,000 오늘 깨자. 와우.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댄스랜드 춤추는 가발레 매혹적인 매력적인 너의 그림자는 눈높이 와인글래스 피아노 같은 나의 몸을 잠시 너의 눈을 감아봐 터질 것만 같은 느낌 한 박자 두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영원히 너 밤은 해피엔딩 너의 흔들리는 스텝 춤추는 가발레 희미하게 타오르는 조명 불빛 아래 눈높이 와인글래스 껌 같은 나의 몸을 터치 잠시 나를 사로잡아봐 폭발할 것 같은 기분 세 박자 네 박자 흔들려봐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영원히 너 Thank you. Let's dance crazy, I am free. Let's dance crazy, you are free.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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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광의 카발레였습니다. Oh, thank you. 와, 여러분 방금 우리 지광 씨가 일단 허리 젖혔을 때 한 40명 들어오셨고요. 와우.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 흔들었을 때 한 60명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웨이브 하는 순간 100명이 추가해서 들어오셨답니다. 뭘 때백인가요? 네, 네. 우리 최길생님께서 그냥 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우리 오동현님께서 류지광님 정말 재밌는 분이셨네요. 저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이 고민들을 네. 어떻게 또 재밌게 풀어가지고 아, 나 이런 거 전문이에요. 전문이에요? 오, 전문이에요, 진짜. 고민 상담 전문. 네. 그러면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지 마시고 예. 네, 그냥 딱 앞에 알겠습니다.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탁탁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을 말하면 되는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네. 자, 바로 출발하시죠. 267 하나님께서 내일 반차 쓸 건데 오전 반차 쓰고 늦게 출근할까요? 오후 반차 쓰고 일찍 퇴근할까요? 우리 지강 씨. 오전에 일을 해야지. 오전에 일을 그치 오후 반차를 내야지. 아, 그래야 하루를 길게 쓰지. 알겠습니다. 네. 3498님께서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결혼하라는 잔소리 때문에 엄마 집에 못 가겠어요. 잔소리 참고 갈까요? 아니면 김치찌개 맛집을 찾아볼까요? 우리 정민 씨. 저는 엄마한테 가서 잔소리를 듣는다. 알겠습니다. 자, 0098님께서 오늘 동서 생일인데 제 생일엔 문자 한 통 없었거든요. 어? 전화해요? 말아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오케이. 우리 7080님께서 네. 여름 옷 없는데 비싼 거 하나 살까요? 아니면 싼 거를 세 개 살까요? 싼 거를 세 개 사세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이거야? 예. 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내일 반차를 쓰는데 오전 반차 쓰고 늦게 출근 아니면 오후 반차 쓰고 일찍 퇴근. 근데 이게 성향의 차이예요. 왜냐면은 네. 아침형 인간은 네. 아침형 인간은 저처럼 오전에 일을 하고 차라리 네. 오후에 놀겠다. 이게 네. 맞는 거고 저녁형 인간은 그 전날에 시컷 놀고 네. 오전에 늦잠 한번 자보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267 하나님께서 그 반차 쓰시는 전날 노실 건지 그 다음날 노실 그렇지,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따라서 달라지겠다. 예를 들어서 오후 반차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놀러 가는 거야 끝나자마자.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지.
자, 네. 그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먹고 싶긴 한데 들어가면 맨날 결혼하라는 그런 잔소리 때문에 못 간다. 어떻게 네. 할까요? 했는데 네. 잔소리를 참고 가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한쪽 씨는? 귀를 열고 네. 한쪽 귀를 듣고 계속 내보내고 아. 밥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 네. 근데 그게 입맛이 느껴질까요? 아니면은 이거 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아. 아니, 그래서 정민 씨가 한쪽 청각이 잘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예, 하도 들어가지고. 아, 일부러 차단을 했다는 그런 예, 얘기도 있어요. 저 그게 가능해요. 한쪽이 잘 안 들리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너무 잘 들리는데. 네. 귀를 한쪽을 닫을 수 있는 멘탈이 생겼어요. 아, 네. 아우, 정말, 아, 좋습니다. 아, 진짜 멘탈 세다. 우리 청각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0098님께서 네. 생일에 문자 한 통 없다고, 네. 그, 동서 생일이 네. 오늘인데. 네. 자기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어서 이걸 에이, 그러면 하지. 안 되지. 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래야 느끼거든. 아. 왜냐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고 이러는데 에. 이게 하면은 당연한 줄 알아. 아,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예. 근데 한 번은 좀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7080은 여름 옷 없는데 비싼 거 하나 살까요? 싼 거 세 개 살까요? 근데 하나 사는 것보다 어차피 싼 거 세 개 사도 비싸 보이게 꾸미면 예. 되잖아요. 오. 저는 그런 좀 약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의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일단 얼굴을 좀 메이크업을 좀 예쁘게 하고 아, 네. 좀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좀 이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몸에 자신이 있다. 아, 이거예요. 아, 자신이. 나는 싸구려 티를 입어도 네. 내 몸이 명품이니까 가능하다. 네. 약간 아니, 그런 그것도 멘탈이에요. 아, 그것... 그런 것도 멘탈이야. 아, 옷이 사람을 만들지 그렇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나가는군요. 내가 곧 옷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또 사연들 들어왔는데 우리 최원혜님께서 남친과 처음으로 주말 캠핑하려는데 둘만 갈까요? 친구들 커플과 갈까요? 처음으로. 야, 요것도 조금 이것도 성향의 차이인데. 네. 진짜 성향 차이. 오붓하게 보내고 싶으면은 이제 같이 가는 게 좋은. 이제 둘이 가는 게 좋은데 네. 약간 지금 약간 조금 뻘쭘하다. 조금 약간 좀 덜 친한 상태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가면 좋지. 네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커플 둘 다 서로 네. 다 네 명 아는 사이다. 그러면 가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 가도 되지. 근데 막 여자끼리만 친구고 남자는 서로 몰라.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혹은 반대로 남자끼리는 알고 여자끼리는 모른다. 아, 맞아. 되게 불편해. 아, 그럼 고기 태워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네. 둘이 가세요. 아, 그냥 네. 안 돼, 안 돼. 그냥 둘이 가는 게. 그래, 아, 뭘 자꾸 같이 가? 둘이 가면 되지. 자, 이거는 의견 친해져서 올 텐데. 맞아, 맞아. 그럼 올 때 친해지 저서 와요. 아, 맞아요. 그럼요. 아, 네. 우리 바로 또 이제 라이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각박하게 돌아가네요. 아, 네. 너무 시간이 짧다. 아, 우리 준영이 형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밖에서 또 네. 인사를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네. 네. 아,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걸 넣고 싶어서 내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고 빨리 아니, 그럴 거면 가고. 편성을 많이 해야지. 두 시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짧다 지금. 아,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현역강에서 네. 불러드렸던 피아노 치면서 불러드렸던 사랑밖에 난 몰라를 원곡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곡 스타일로. 네. 사랑밖에 난 몰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시는 모습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바로 음악 되시면 음악 주세요. 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알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떨어진 나 위에 울어주던 단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역시 아, 벌써요? 게스트와 함께하는 날에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놓고 금방 가라 그러면 시간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 오늘 류지광 씨하고 정말. 조정민 씨 함께했는데 오늘 네. 어떠셨어요? 한 분씩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네. 저는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한 시간 갖고 안 돼요. 한 두 시간, 세 시간은 해야 아, 예. 그래야 좀 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편성을 늘려서라도 네. 편성을 좀 늘려주세요, 사장님.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정민 씨는요? 네,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다 필요 없다고요? 트라 노래 만들었어요. 어, 만들었어요? 네. 트라, 아 그래요? 봐요. 트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렇게. 아, 진짜.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요. 어쩐지 혼자 구석에서 계속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한번 써서 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만 네. 켜주세요. 땡큐. 오케이. 끝인사 같이 해주세요. 내일도. 네, 좋아.